태규야, 오늘 무슨 일 해? 마을 정화예요. 마을 정화 무슨 짐이었는데? 그래? 지금 꽤 안심해서 약간 신난 것 같은데? 너 봉사활동하러 온 거 아니야? 네. 그러면 너 꽤 신난 저 같이 갈래? 네. 왜? 저희가 심고 있는 깨입니다. 이게 맞아. 이게 뭐예요? 이거 콩이요. 콩 아닌 거 풀 뽑아요. 이거는 콩이 아니에요. 뭐 어떤 게 콩이에요? 그 동글동글한 게 콩이래요, 할아버지가. 깨밭에 온 게. 생각보다 어제 했던 것보다 밭의 크기도 작고 솔직히 약간 요령껏 1년 빼가지고 뭐야? 애초에 조가 많이 와가지고 아 맞아요 빨리 끝나가지고 지금 다른 정말. 일도 네.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 아마 또 뭐 보내지 않을까 싶은데 맞아요. 괜히 했나 봅니다. 다시 가야 돼요. 좀 쉬다가 응? 다시 가야 돼요. 가서 뭐 해? 나무 깨심을 해요. 쉬다가 밭이 어딨다고? 저기 뭐 있대요.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밭이 있다고? 밭? 귀농해야겠다 라는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? Never.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이렇게 농활을 해본 건가요? 할머니 막 마늘 심기 이런 거는 어렸을 때 도와드린 적이 있긴 한데 제대로 해본 건 처음이에요. 이렇게 몇 시간 땀내면서 하는 건 보람찬가요? 보람은 찹니다. 귀농할 생각은 없어요.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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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봐 나 이거 네 오이 좀 드실래요? 어? 오이? 드세요? 안 눌렀다 걸어요? 깨 심고 오셨는데 깨 심기 어땠어요? 깨 심기? 제가 첫째 날이랑 지금 셋째 날 오전에도 똑같이 깨 심기를 일을 했는데요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이제 어제 2일차 때는 비가 와서 일을 못했잖아요 네네 이 때문에 흙이 너무 축축해져 있었어요 그게 역효과를 일으켰다 발이 그냥 쑥쑥 빠져가지고 일을 힘들었지만 깨를 이렇게 그 젖은 흙 속에 넣는 그 작업이 정말 보람찼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혹시 지금 뭐 하세요? 스케치할 연필인가요? 네 사실 분필 사오면은 제가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. 따라오세요. 자기소개 부탁드려요. 3조 귀요미 박상현입니다.
아, 왜 가는데? 이번 농을 어떠셨어요? 너무 좋았어요. 에어컨만 빼고는 정말 너무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이번 농을 하면서 유독 이건 힘들었다는 게 있었나요? 힘들었다. 저희 조가 그 사다리 타기 져가지고 직접 뽑기 하러 갔는데 너무 더워서 힘들었는데 그것도 좋았습니다. 민모씨 오늘 뭘 해야 되는 거죠?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가 낮은 벽화를 마저 그리도록 합니다. 오전 동안의 봉사를 마무리하고요.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. 아쉽나요? 네, 맛있어요. 네? 아쉽나요? 아, 아쉽나요? 네, 아쉽습니다. 벽화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이 시간 동안에 더 만들 수 있을지가 의문이에요. 두 시간 동안 더 완성을 해야 되는 거죠? 네. 어때요? 미래를 가지 않았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한국 기술 교육대학교 최고.